다음 소식입니다. 어젯밤 서울 상도동에서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한쪽이 크게 부서져서 오늘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. 유치원에 아이들이 없던 시간이라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. 유치원 바로 아래 이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이 땅을 파낸 뒤에 주변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벽을 세워뒀었는데 그 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까지 흔들린 겁니다.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.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운 채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. 건물 아래 20m 높이의 흙막이 벽이 죄다 쓸려 내려갔습니다. 건물 벽 곳곳이 갈라지면서 외장 벽돌이 쏟아져 내렸고 창틀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. 옥상 위 태양광 패널도 어지럽게 구겨졌습니다. 사고는 어젯밤 11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. 전력 설비에 이상이 생긴 듯 기운 건물 곳곳에서 전등이 어지럽게 깜빡입니다. 상도라는 글씨가 아예 기울어가지고 갑자기 산사태 소리 나더니 보니까 저 옥상에 있는 이 태양광 이게 뒤로 넘어간 것 같아요. 유치원 건물 아래쪽에선 6개 동 49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 지난 5월부터 유치원 아래를 가파르게 깎은 뒤 높이 20m, 길이 50m의 흙막이 벽이 설치됐는데 최근 폭우로 흙막이 안쪽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토사의 하중을 못 견딘 흙막이 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. 한밤중에 놀란 주민 5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. 지진나무 울리는 식으로 우웅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거 무슨 큰일 났다.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민들은 그나마 낮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